안녕하세요. 딸기아봉이 오늘 강아지 치킨 무 만들기 도전합니다. 쌀가루 없어서 쌀을 굴리고 있습니다. 일단 식초 소독을 해줄 거고요. 소독 후에는 깨끗하게 찬물로 씻어주세요. 재료들을 전부 다찔 겁니다. 찌는 동안 이제 치킨 무를 준비하겠습니다. 딸기는 치킨 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안 먹어요. 당근이나 이런 거 이어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물로 묻지 않게 계속 저어주세요. 이제 치킨 무는 다 됐습니다. 구워서 냉장고로 이동. 다른 것도 다 쪄졌어요. 이제 식히는 동안 튀김가루를 만들 겁니다. 목소리가 거북하신 분들은 자막만 보셔도 됩니다.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없으면 안 넣어주셔도 돼요. 식은 가슴살이고 전부 다 갈아주세요. 고구마하고 단호박, 당근 넣고 나서 새끼새끼 골고루 반죽반죽 해주세요. 닭다리 모양을 만들 건데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면 안 되니까 작게 만들어요. 근데 작게 만드니까 닭다리가 아니고 엄지손가락 같아. 다른 모양도 만들어 보고. 예. 제 마음입니다. 받으십시오. 이제 튀김가루를 묻혀가지고 만들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을 거예요. 다 됐습니다. 180도에 20분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0분 정도 후에 반대로 한번 돌려주고. 헤프 돌아가는 동안 무를 썰어 봐야죠. 치킨 무도 완성했습니다. 처음에서 그런지 시간을 막 왔다 갔다 했더니 좀 그래요. 치킨 무는 안 드시고 고기만 홀라당 드시는 공주님.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감사합니다.